슬기로운 생활 뉴스입니다. 어느새 7월 하반기가 시작됐죠. 이에 따라 오늘부터 바뀌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되면서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이 오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축소됩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이 높아지고요. 경유의 유류세는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이 오릅니다. 자, 예를 들면요. 연비가 리터당 10km 정도인 휘발유 차량으로 하루 40km를 매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는 4,920원 늘어나는 겁니다. 예, 오늘부터 온라인 도매 시장에서 수산물 거래도 시작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마른 김, 전복, 천일염 등 5개 품목, 그리고 갈치, 오징어 등 전국 비축 품목이 거래 품목으로 선정됐는데요. 해양수산부는 일정 수준의 포장 규격화가 돼 있고 저장성이 높은 건어류, 냉동품을 중심으로 거래 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장 규격화가 어려워 온라인 거래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들은 추후에 시장 수요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추가할 방침입니다. 자, 오늘부터 변하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원 달러 거래 시간이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는 소식인데요. 기존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였죠. 이제 오늘부터는요. 당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늘어난 겁니다. 이에 따라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과 투자자의 주 거래 시간대 원화도 실시간 환율로 거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서울 종로의 북촌 한옥마을. 한국적인 구경거리가 많아 관광객이 참 많은 곳이죠. 다만 그에 따른 주민 불편도 이어졌습니다. 결국 종로구가 이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종로구는 주민 불편 수준에 따라 레드존과 오렌지존 등으로 지역을 분류했고요. 레드존으로 지정된 북촌로 11길은 관광객의 방문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방문 시간 혹은 차량을 제한할 수 있고요. 위반 시에는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종로구는 올 하반기 조례 개정을 마치면 10월부터 계도 기간을 거치고 내년 3월부터 시간 외 제한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니까요. 북촌 방문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2탄 소식 슬기로운 생활 뉴스였습니다.